있지가 아,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금메달 결정전 두둥 두둥 오 할 때 아랫뉴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빛이 아주 시그널 보내. 와, 야, 이거 와, BGM이 왜 이렇게 비장해. 야, BGM 이렇게 봐봐. 비장했어 원래? 이때 욕망에 가득 차 있었어. 욕덩이였어. 욕망 덩어리. 눈에 아주 욕심.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들어갔죠, 잔뜩? 잔뜩 들어갔죠. 와우. 오. 뿌려요. 뿌려요. 오. 오. 신사위원 분들 너무 너무 이렇게 동시 봉까. 아이스 언더버. 아이스 언더버. 와우. 966. 와. 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어? 뭐야? 이건 또, 와. 이것도 대박이죠.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이 영상의 킬링 포인트는 여기라 생각해. 왜? 웃으시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아, 나 이 영상 제대로 지금 보는데 촬영이 복화술 같아. 웃어? 진짜 복화술처럼 말했구나. 어, 잘했어. 눈썹이 안 움직여? 아, 진짜 레전드였죠. 아파요? 아파요. 야, 근데 아이고. 진짜 소리 봐. 잘 맞췄어. 아이고. 정말 정확해. 정확해. 이손 봐. 유나, 유나 손 정확해. 이모티콘인가 봐. 내 실수. 엄마. My mistake. 아, 귀염이었네.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아, 요건 또. 이거는 또 리아 언니. 이거지. 아니, 난 이거라고 봐. 춤신춘왕 하면 또 리아거든요. 장난 아니야, 근데. 근데 저거 할 때 네. 뒤에서. 뒤에서 어떻게? 나 저때 진짜 처음, 처음엔 사실 잘 못 즐겼다가. 그러네, 그러네. 뒷걸음 질쳤어. 야, 체력이 조마조마. 체력 조마조마 하다가 했어. 뒷걸음 질쳤어. 야, 근데. 고동님. 우리 때 예능 이렇게 큰 예, 처음이었잖아. 맞아. 맞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얼마나 긴장했는데. 나 이거 너무 웃겨. 이건 뭐지? 어동잎 댄스 아니지? 아, 진짜 수근 선배님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다. 맞아. 진짜 다 살려주셨지, 솔직히. 우리 한 점으로 다 살려주셨어. 아이고. 그 진짜 잘하셔. 어, 이거 맞아. 나 저거 안 돼, 저렇게. 근데 류지가 저거 진짜 잘한다? 가끔 춤 연습하다가 또 제가 뭔가 오미 댄스를 하는가 싶을 때가 있어. 그치, 뭔지 알아? 너 자세가? 근데 우리 와, 아 대박이다. 뭐 또 있나? 없어. 없어. 아, 이게 끝이야. 이게 예능 활약. 이게 잠깐만.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우리의 예능 활약을 모아주신 건데 이것밖에 없는 거야. 잠깐만 지금 몇 개 끝이야. 진짜 심각하다. 내리쳐진 예능들 끝이야. 투구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든 이거 끼워 넣어주신 거. 내가 사실 예전에 찾을 게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찾을 게 없는 게 아니야. 심지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한 프로그램이야 지금. 그리고 두 개는 같은 아니네. 우리 많이 분발해야겠다. 어머. 많이 분발해야겠다. 분발해. 그래서 우리가 어딜 왔지? 네이버 나우. 얘가 어디라고? 막내? 네이버 나우에 왔지. 여러분, 여러분 있지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거 아니라고. 자, 이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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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하면 비글 매력이지. 여기가 왜 이렇게 아, 여기. 아, 어. 아니면 비타민 같은 상큼한 매력?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하게 만드는 미묘스러운 시크릿 매력?
B급 같은 자연스러운 매력도 있잖아. 충분해. Enough, enough. 그만! 다 맞지만 그래도 미찌들이 더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거잖아? 바로 빈틈 일지! 와, 여러분 드디어 이지가 네이버 나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 죄송합니다. 아, 네, 부지런히 네. 움직여주세요. 네. 처음이니까요. 네, 벌써부터 빈틈을 이렇게. 2021년 1월 1일 소띠 첫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믿지 만나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8시마다 저희를 네이버 나우에서 빈틈있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네. 와우.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무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생방송이에요. 맞아요. 오, 빈틈을 찾을수록 있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자,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맞춘 걸로. 네, 좋아요. 네, 저희가 또 특별히. 맞아요, 맞춰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있지 않았지? Yeah. 자, 우린 빈틈이지. 근데 우리 너무 약간 멋이 없는데. 아, 아 그러면 좀 쭈글 하지 말까? 그래, 쭈글 하지 말고. 멋있게, 그래, 멋있게. 시작. 우린 빈틈이지. 멋있게. 멋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뭔가 나왔어. 전체적으로 다들 쭈글 한 거 같아서. 아, 이거 약간 멈블랩처럼 해야 돼요. 빈틈이지. 어, 그니까. 빈틈이지. 어, 라스, 라스. 약간. 라스. 또. 시작. 우린 빈틈이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딱 여기까지 하자. 목소리 깜빡이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빈틈이 좀 많았네? 이미 빈틈이 많긴 했어. 아니, 하나도 없어. 아, 빈틈이. 어, 빈틈이 네. 우리가 알고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찌한테 아직 그걸 아직 그쵸. 안 보여준 것 빙산의 같아서. 빙산의 일각이죠. 네, 빈틈이 너무 그쵸. 많은데. 이번에 근데... 우리가 보여주러 왔지. 그쵸. 그랬지. 지금까지 너무 우리 완벽한 모습밖에 안 보여줬기 예, 예.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지금 심지어 인사도 안 했어. 어, 인사도 안 했어. 그러면은 저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셋. 어윈하스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우선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앉은 건데 혹시 뭐 불만이 있으시다거나 아, 너 불만 뭐 자리를 거. 바꾸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맘대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거든요. 아, 불만은 없는데 불만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불만 없는데 바퀴가 달려있어서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어, 저랑 왜? 저 류진이는 바꾸고 싶죠? 저랑 아 왜냐면은 류진이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지 막 바꾸고 싶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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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 아니면 괜찮고요. 아니 우리 그 의자에 바퀴가 달렸으니까 좀 아니, 이동을 해볼까? 아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바퀴 왜요? 왜냐면 네.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내가 했던 말이잖아. 자 맞아요. 내가 했던 말이잖아. 채용 씨 여러분 아, 내 서로에게 경청할게요. 경청의 박수. 자 그럼 이동을 자, 해봅시다. 아 그럼 제가 알기로 또 왼쪽 얼굴이 예쁜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 배려할 수 없는 거 다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왼쪽 내가 여기 얼굴... 양보해주겠다는데. 어 나 거기 갈게. 네 이쪽 얼굴은 또 누구 아유, 거야? 나 왼쪽 아유, 얼굴 괜찮아? 네. 너 오른쪽 얼굴 유진이가 아니야? 맞아. 야. 그러면 예찬이랑 나. 야 의자 왜 이렇겠어? 아, 미안해 떠져줘. 그러면 아 아니야 나 여기 있을게 그냥. 아 거기 아유. 거야? 어, 유나 일로 와. 와, 나 이 자리 약간 유나 약간... 어느 쪽 얼굴? 나 왼쪽인데. 유나 일로 와. 사실 뭐가 다른 거야? 어, 나 일로 나 이 자리 처음 앉아 봐. 없는 거 같은데? 와, 근데 우선은 이쪽에 앉으면 우선은 예지랑 바꾸면 내 옆에 앉을 수 있어. 어. 마음에 들어. 우리 continue. 오케이. 그대로 continue. 굳이 바꾸지 않는 걸로. 네. 그러면은 자리 이렇게 앉기로 하고 어 네. 그리고 내가 요즘에 좀 서치를 하는데 네이버 네. 나우 그렇게 핫하다면서 아우 핫하죠 핫하죠 완전 핫해. 핫한데 저희가 또 핫걸들이잖아요 아 핫걸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핫한 야. 곳에 빠질 수 없어서 네. 이렇게 저희가 딱 빈틈이치를 런칭했어요 어? 네? 갑자기? 네. 유나가, 아, 유나가 네. 네, 옆에 뭐, 멘트 치고 싶었나 봐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맞은데? 어, 네, 아, 맞네, 미안해. 아, 댓글 치고 재밌다. 아, 네. 그러면은, 네. 유나 말대로 여기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요. 여기 세트를. 세트 보시면요. 여러분 아주 예쁘죠? 이렇게 제 배경이 또 저희 이찌만을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나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정말로!
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있지만의 빈틈을 모습을 끌어내서 있지와 더 가까워 지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곳 이거... 시작하죠? 아니에요. 더듬더듬하지 않으시고요. 네.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랑 만나니까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좋아요. 지금 한 번. 아 유나 진짜 귀여미네. 알겠어요. 류진아 예지... 자리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있지만을 위한 너무 예쁘다. 체리야 이쁘다. 보라색 너무 세트 너무 세트 너무 예쁘대요. 잠깐만. 아 왠지 알아요 여러분. 잠깐만. 네이버 나우에서 저희를 위해 특별히. 근데. 어 진짜 할 말이 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 미찌가 나 약간 눈이 아프던 거 근데 왜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진짜 빨리 올라가는 멈춘 아니네 안 멈춘 진짜 빨리 이렇게 이런 곳이 없어요. 근데 있지 또 한다고 해서 아, 또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 주셨대. 또 저희가 보라색하고 또 찰떡이거든요 여러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좋아요라는 말이 쫘르르륵 아, 보이는 거 같아요. 사랑이 들어. 그리고 제가 봤는데 와. 지금 진행을 너무 잘한대요 여러분. 어, 진짜? 우리가 진행을 너무 잘한다. 누가 진행하는 중인지? 그래. 잠깐만. 누가 진행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MC를 해줬어요. 그래. MC요? 저는 네. 정신없다는 댓글 보았는데. 자, MC님이 멘트. 네, 아, 네. 저희 MC 스페셜 MC? 네, 저희 네. 멘트가 왔네요. 자, 그럼 빈틈있지 첫 회 시작해 볼 텐데, 그러고 보니 우리 진행해 줄 네. MC가 없잖아요. 맞아요. Where is MC? 여러분 진행. 자, 네. 오늘 첫 방이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첫 화를 함께 장식해 주실 스페셜 MC 나와주세요. 나우 입성을 환영한다. 앞으로 여러분이 빈틈있지에서 보여줄 빈틈 활약에 기대하는 바가 크니 빠르게 적응하여 치열하게 선전해 주길 바란다. 첫 회 진행을 맡을 MC는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멤버로 직접 투표해서 선정. 각자 한 명씩 카메라 앞에 가서 이름과 명식? 이유를 말해주면 된다. 아,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은 각자 한 명씩 하면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부터 그래 뭐 너? 투표 MC MC를 아, 투표하는 건데 근데 다 들리잖아. 아 근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이름 아, 안 들리게 어, 인제 어 이 꺼주신다. 어 오케이 어, 꺼졌다 간다. 어 와, 진짜 비밀이네. 와. 가서 이름은 작게 오케이. 말하고 그리고 이름은 크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 어 우선 오늘 제일 행복해 보이는 멤버였죠. 유나 예쁘대. 어 나 누군지 알겠다 유나야. 알겠어? 응. 나도 알 것 같아. 이 멤버가 MC를 하면 저희의 방송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 같네요. 나도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어 댓글 팬들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와. 세령이 고! 고! 근데 세령. 자꾸 왜 저한테 마이크가 자꾸 목젖에 있냐고 하시지? 저 가요? 네 고! 재령 오늘 댓글이 이게 안 되네. 와 진짜 빠르다 댓글. 진짜 빠르다 여러분 슬로우 다운 나를 왜냐면, 위해서 진짜 빠르다 오늘 저희 빈틈있지 MC를 진짜 가장 매끄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벌써 했어? 벌써 했어? 응. 방심하면 안 돼, 이거. 잘 그거 해야 한다. 아이고. 뭔데? 아이고야. 긴장감 뭔데? 저는 유나와 좀 비슷한데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네, 올해 시작을 또 햇살처럼 또 기분 좋게 열어줄 나 들린 것 같은데? 나는 들린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날이 흔하지 않거든요. 오늘 예, 예, 컨디션이 예. 아주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예. 앞으로 네이버 나우 빈틈있지 하면서 이렇게 예. 컨디션 좋은 이 아이의 모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여 오늘 어? 그럼 예지언니 아닌데? 어? 난 들었어. 말고 누구? 이렇게 했나? 어? 작게라도 말해주세요. 네. 저는요, 오늘 이 친구의 재능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에게 한번. 아, 진짜. 진짜요? 저 말했는데? 아, 재룡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근데 왜 자꾸 생각? 지금 기분을 말하지. 지금 얘기해. 했어. 잘했죠, 잘했죠. 지금 이게 작게라도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 숨소리밖에 안 낸 것 같은데. 리진아, 감아야지. 응, 다시 해. 응. 안녕, 믿지? 네. 와, 저는 재령이. 야,
이유는요. 그냥 해봤습니다. 아. 그냥 해봤습니다. 파이팅. 와, 자 채령이 다시. 아 나는 했어요. 했어요? 나왔으면 좋았어요. 네. 오케이. 와. 그럼 투표 결과. 네 여러분 투표 결과.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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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자 투표 결과 채령이가 세 표로 우선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와. 누구 짓이야? 한 표씩은 리아 유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리아 유나 뽑은 거 누구야? 나지. 내가 리아 언니 뽑았는데? 유나 누가 뽑았어? 내가. 뭐야? 그리고 채령 언니는? 나머지 세 명? 어. 잠깐만 이유가 뭔데? 그냥. 나는 아까 말했지만 오늘 채령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밝은 채령이의 모습을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믿지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매일 밝아. 항상 마음은 해피하지만 이제 오늘따라 1월 뭔가 새해 마음은 해피해서 그런지 채령이 되게 텐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텐션이 오늘. 좋아요. 그래서 이 텐션을 이어서 이제 오늘 첫 방을 네, 잘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케이, 렛츠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둘만 바꾸면 되겠다. 에이, 야, 다시 아 여기 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원성복귀, 원성복귀. 자, 자, 세표를 받은 채령이가 MC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의 첫 1회 MC를. 뿅망치 왜 들고 가는 거야? 계속? 뿅망치 안 들고 간대? 뿅망치 다 일로 몰렸어. 자꾸 그래서 내가 가는 쪽에 뿅망치 몰렸구나. 와우. 잘 부탁드립니다, MC님. 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황금색이구나. 잘 어울린다. 그러게. 황금색.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빈트미치에서 MC가 되면 MC에게만 부여되는 절대 권력, 권한이 있습니다. 와, 절대 권력. 여러분, 어텐션? 왼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 어텐션 했어요. 오늘 진행을 하면서 나 MC 눈에 빈틈 매력이 예쁘다. 부족하다 싶은 멤버가 포착됐다. 가만히 둘 수 없겠죠? 저 포토존으로 이동해서 무엇이든 보여주살 들어갑니다. 와우. 다들 아시겠죠? 전용 네. 카메라에 오늘의 B컷 사진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 촬영이 너무 예쁘네요. 예뻐도 되는 거죠, B컷 사진이. 그쵸, B컷이 예쁜 거니까요. 아, 오케이. A컷도 얼마나 그러면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그쵸, C, D컷보단 B컷은 예쁘긴 해야죠. 그쵸. 네. 아, 지금 댓글에 미찌들이 시작 전에 저희가 대기실에서 어떤 네. 영상을 봤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Let's go! 오, 이거는 네. 조금 센 영상이네요. 시작부터 오늘 MC죠. 네, 작년에 완전 핫했죠. 그렇죠. 완전 핫. 핫했나요? 네, 완전 네. 핫했죠. 채령 아형 아는 형님의 우서였고요. 그 다음에 류진이의 오동잎 댄스. 아, 예. 오동잎. 이것도 아는 형님에서.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또 아는 형이네요. 이것도 아는. 리아 언니의. 코믹 댄스. 야, 아, 진짜 반전이었어. 그 다음 영상 무엇일까요? 네, 예지 언니 아육 대 투구 장면이었습니다. 아, 카리스마 눈빛. 카리스마 눈빛. 던졌다. 카리스마 예지. 카리스마 예지. 논스톱 발리. 네, 그 다음 유나의 지압한 슈팅. 미안하다. 저희의 예능 활약상을 모아주신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 영상 이후로는 저희가 더 활약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터뜨리고 싶은데, 그쵸?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같이 등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뭐죠? 이 푯말. 이 부채, 이 푯말 네, 무엇이죠? 이 푯말, 바로 미찌들에게 빈틈을 보여줄 때 개그의 웃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예능 대부! 각자의 예능 롤모델과 함께 첫 등장을 해보았습니다. 오, 네. 이제 각자 손에 본인의 예능 대부님들이 한 분씩 같이 온 그쵸. 거지. 네. 그쵸. 그럼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저희끼리 처음 하는 생방송 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끼리만 오면 뭔가 그래도 기가 조금 죽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이렇게 예능 대부님을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먼저 네. 부끄럽다. 제 예능 대부는 광희 선배님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팔려지다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진짜 광희 선배님 덕분에 엄청 많이 웃었어. 오토튠 다 넣어주신 거야? 어쨌든 제 목소리 안 들리게. 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해피 바이러스가 저를 항상 너무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전 이렇게 기쁜 에너지를 저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광희 선배님께 한 마디. 자, 한 마디. 네, 선배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네, 와우. 와우. 네, 다음 우리 예지 언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요,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광수 선배님. 이투샷 잘 어울리나요? 네. 네. 제가 네 광수 선배님을 모셔온 이유는요. 네 정말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모두들 아시죠? 그리고 그럼요. 뭔가 빈틈으로 되게 많이 웃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저랑 많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롤모델로 모셔왔습니다. 좋습니다. 오. 네. 네 다음은 리아 언니요. 네 저는 이제 네. 네 저는 짜잔. 바로 포즈도 똑같이 저와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의 선배님이신데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바쁘신 스케줄 와중에도 이렇게 짬을 내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모신 이유는 이제 또 제가 아주 즐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와 되게 취향이 잘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취향이 되게 패션에 좋아요.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화려하고 뭔가 과한 패션 막 이렇게 컬러풀 근데 되게 패셔너블하시죠. 그쵸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시죠? 딱 저랑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 맞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이런 또 요리하는 되게, 거를 또 아주 좋아하시고 예상하신 것처럼 바로 들었고요. 올라갔어 카메라가 진짜 하여간 되게 네 여러 부분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 너무 재미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선배님이시라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감독이 되게 다양한 분들을 봐오신 것 같아요. 일어날지 어떻게 아시고 카메라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 네, 다음은 리진이의 롤모델 한번 봐보겠습니다. 리진이는 어떤 분이 예능 대부님이세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다니.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저는 또 이제 요즘에 정말 저의 항상 제 최애는 수근 선배님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서 푹 빠진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황재성 선배님인데요. 와. 이건 진짜 널 좋아해! 너 유리진 했어야지. 와! 하시는 거 있는데 이게 너무 웃겼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성대모사 진짜 재밌으셔. 뭐가 있지? 그거 뭐? 해줘. 깜금 이거 알아? 몰라. 몰라 뭐야? 깜금 몰라? 한번 해줘. 깜금이 됩니다. 아 몰라? 네 어쨌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네. 이고요. 그리고 약간 오늘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상당히 눈이 예쁘세요. 맞아요. 진짜로. 정말 예쁘세요. 진짜 예쁘. 이렇게 가리고 좋아. 소외해잖아. 근데 류진아 닮은 것 같기도 해. 와. 아이고. 언니. 열정이 뭐야? 됐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나의 대부님. 누구일까요? 아, 내가 유나. 기억 감각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네, 저는 이제 평소에도 지켜봐 왔던 선배님이고 또 뭔가 평소에도 뭔가 닮고 싶은 부분이 많고 또 그 어떤 한 쇼나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센스와 재치, 능력적인 부분에서 저 진짜 표정 너무나 항상 매번 감동을 진심이야. 느끼고 진짜 너 지금 진심이야? 감동을 느끼고 항상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장도연 선배님. 와. 이제 아, 제가 또 장도연 선배님께서 키가 엄청 그래도 크신 편인데 큼큼큼큼. 여기가 좀 네, 좀 작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츠 안에 넣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그 어떤 한 짤을 봤는데 좀 된 건가 봐요. 근데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시는데 난리 났어 그냥. 근데 와 이거 진짜 근데 멋있다.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느낄 수도 멋지네. 있지만 이 과한 느낌이 정말 사람을 그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한번 혹해서 완전 빠져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시죠? 이렇게 룸메즈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또 약간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잘 어울린다. 아 역시.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는 대부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깜깜깜. 또 대부님들이 이제 오늘 박나래 선생님이랑 재밌는 시간 또 가져볼 텐데 저희 이제 선배님들을 저희 이 뒤에 아주 멋있는 소파를 네. 준비했습니다. 저희를 또 지켜보시라고. 우리는 효도 의자 이렇게 지켜봐달라고 이제 소파 뒤에. 이제 저희 나래 선배님께서는 그럼 이거 좀 같이 둘까? 이게 어. 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재승 선배님은 약간 왜 숨을 내셨어? 아니 약간 뭔가 멀리서 바라보는 게 뭐? 이거 보실 수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약간 뭔가 남색이 잘 어울려.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미찌가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미찌님께서 네. 재밌어 저희 대부님들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오! 이런 거요! 빈틈이지. 이런 거 원하는 거였어요. 깡금. 야, 너 일부러 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 여러분. 대박. 여러분, 저 아예 아파요, 네. 아우. 와우. 오, 와우. 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네. 열정이 과한 있지! 와, 여러분은 네. 지금 잇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1일 네 빈틈잇지 몸풀기로 들어가 볼게요. 미찌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네 살짝 긴장도 했는데 이제 몸도 풀 겸 우리 합도 맞춰볼 겸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게임이 그럼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떤 게임이 있어? 바로 일심동체 게임입니다. 대본 가져가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스티커 같은데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제 시연을 듣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제 시연 되는군요. 아, 취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 네. 똑같은 동작을 해주셔야만 성공이에요. 네. 한 분이라도 다르면 실패입니다. 오케이. 아시죠? 우린 팀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예를 네.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네, 근데 예 같은 거 없어요. 아 오케이. 바로 가.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조금 긴장할 필요 없는 게 아 필요 없어요. 네 긴장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조금 네 긴장했는데 평소대로 있지 스타일대로 아 네 네? 되게 의사 선생님이 입도 신방 주워 들고 바로 긴장하지 마세요. 안 아파요.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제가 네. 이게 이 종이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네. 첫 번째 제시어는 뭔데? 네. 첫 번째 제시어는요. 네. 이건 조금 긴장해야 돼요. 오케이. 제가 말을 바꿀게요. 미안해요. 한 입으로 두 말해서 미안해요. 네. 첫 번째 제시어는 저희가 나가고 싶어 했던 예능 프로그램.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해야 돼요. 포즈요? 네. 포즈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그 제시어에다가 지금 저희가 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답을 생각해. 아,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내가 하나, 둘, 셋 할게. MC잖아. 잠깐만. 너 혹시 MC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아니, 해. 오늘 MC 몇 명이야? 너 왜 나 투표했어? 너 자신 몇 명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자, 오케이, 나가고 오케이. 싶은 프로그램 있는 거죠? 알죠. Let's get it! 우리 아까 그 예능 활력상 보고도 내 듣고 유나가 있죠? 저한테 물어봐요. 네, 아,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하나, 둘, 셋! 아? 아 뭔데? 아무튼 틀렸다고. 야, 너 나 똑같은데 너 이게. 오, 야! 역시 나래 선배님! 나래 선배님!
바지 잘하는 거 확실하네요. 어, 역시 유나 마이크 마이크야. 역시 야 여기 선배님. 유나 아 벌써 난리가 났어. 와, 난리가 언니, 났어. 환상의 룸. 아우 네. 어 잠시만요. 아. 네. 어. 아 네. 어. 어머 죄송해요. 제가 제시어를 네 조금 착각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아, 잠시만. 봐봐. 그러면 맞죠? 방금은 연습 게임으로 하고 지금 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머. 네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집중해주시고 본 게임 시작합니다. Yes. 네. 두 번째 제시어는 쿵쿵따 하나 둘 셋. 아, 모른다 유나 애기다. 야 이거지. 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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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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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스 이건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도 그거 몰라. 아니라고? 궁다리 궁다 궁다. 이거 유나 진짜 맞으세요? 진짜 이거야. 궁다리 궁다. 이게 뭔데? 다리 궁다. 나 뭔가 이것만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야. 애기들 궁다리 궁다.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지. 이거 아, 제가 궁다리 궁다. 제가 제시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체력이 때문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좀 더 어렵게. 근데 리안이 왜 안 했어? 뭐? 몰라서. 아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제시어? 어 네. 일심동체가 아니라 누가 맞추나 같은데요? 네 이거 그냥 맞추는 게임. 네 다음 제시어는 신서유기. 하나 둘 셋. 어, 난 뭘 하려고 한 거지? 아 어렵잖아. 잠시만요. 아, 어려워요.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했어요. 1성구, 2성구. 저 제가 무슨 구슬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슬, 신서유기 구슬. 저는 했어요. 유리진이는 뭐예요? 꼬깔꼬깔. 아 그거는 진짜 웃긴데. 꼬깔꼬깔 이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와 그거 진짜 재밌는데. 꼬깔꼬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았는데. 나도 이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아니 신서유기. 어.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다시 또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안 맞거든. 그래 다시 해. 오케이. 야 그럼 유나 저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거 재밌으면 다음에 우리 이거 해보자고. 재밌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하면 약간 조류 같은 느낌. 어쨌든 우리 달렸어. 다 달랐어요. 네 다 달랐어요. 안 맞았어요. 지압판 위에서. 네. 일심동체 할 수 있어 오늘 안에. 좋겠네. 다음 제시어는 달라달라.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와. 야 너 뭐해? 너 교감해 왜? 너 왜 교감하고 안 돼? 니 언니 다르네. 뭐 해? 언니 너 달라달라인데? 뭐 왕관이지. 나타 이것도 달라달라지. 아니지. 달라달라는 포인트 안무야. 우리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워너비에도 있고 달라달라에도 있고 낙자에도 있고. 아니지 워너비 이거 없잖아. 워너비에는 이거 있죠. 그래 그거잖아. 판단은 그치. 제가 그쵸. 하는데요. 어 저희 왕관 엔딩의 시초는 달라달라죠? 그렇기 때문에 귀여워. 나머지 세 멤버를 인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나 이거 안 했어요. 유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 유나 이렇게 했어요? 유나 이렇게 했어. 유나 이거 했어. 유나 왕관했어. 나 왕관했어? 유나 이렇게 했어. 나 왕관했어. 누가 봐도 왕관이었지? 내가 봤잖아. 유나 이거 했잖아. 나 왕관했어. 아니야 유나 이거 했다가 아 언니 뭘 하는 거야? 하고 다시 이렇게 했지. 맞아. 언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그래. 자. 그래요? 자, 다음 제시어 갈게요. 아, 네. 아 이게 뭐가 뭐 벌칙 이런 건 없는 게임인가 봐요. 아직 아직 다음 제시어는 아, 풀기 게임이구나. 다음 제시어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셀카 하나 어, 둘 셋. 아. 이거는 다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야, 너 왜, 아, 뭔데? 네, 유나 혼자 아, 유나가 왼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틀렸다고. 유나가 아, 틀렸어요. 유나가 틀렸다. 달랐다고. 유나야. 하겠습니다. 유나야. 왜냐면 제시어가 조금 쉬웠어요. 그쵸. 아이고. 왜? 왜 밀어? 어, 이거 지금 연기로 가는 거 같아. 빙고 같아. 왜 밀어? 밀라고 민가 나있는데. 네, 다음 제시어 빠르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재밌네요, 여러분. 어, 오, 틀렸다고. 재령. 댓글에 체령 MC 재능 있다고. 어, 그러자마자 재능이네. 저게 땡! 하고 쳤는데. 아, 아니라고. 지금 진행이 잘 안 하는 걸로. 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겨, 네, 다음은 수박. 하나, 둘, 셋. 잠깐.
얘 진짜 맞을 수 있어. 아얘 너 보름달이야 뭐야 이거. 이거 수박. 나 지금 검은 눈이야 수박줄. 아 이걸 생각 못 했네. 이거지. 이거지. 너무 당황스러워. 수박 갑자기 하라니까. 근데 나 이거 솔직히 나 진짜 잘 표현할 수 있다. 해봐. 해봐. 수박. 카메라 원샷 줄게. 와. 우리 리액션 다 똑같아. 와. 아파 아파. 난 이거 유나만 오케이 인정해 줄게. 어. 어? 오케이. 응. 어. 그래. 그래. 왜냐면 우리 이거 하나당 그거 있어. 뭐? 내가 앞에 설명해줬잖아. 포토? 근데 무엇이든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꼴찌야? 예지연이. 나라고? 나 방금 한번 틀렸는데? 이거 했잖아. 아니, 방금 한번 틀렸는데? 근데 조금 데미지가 컸어. 이게 뭐야? 이거 숨어 있잖아. MC마. 오케이 오케이. 이건 원이야. 알았어. 다음 제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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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제시어는. 이거 매주 생각하니까 진짜 설렌다. 다음 제시어는 진짜 설렌다. 햄버거. 오! 하나 둘 셋. 어 맞았다 근데 야 우리 처음 맞았어 근데 잠깐 야 하이파이브 아, 근데 아, 수박은 여러분 수박은 이거 너, 수박은 이거 어 햄버거 멤버들 이거. 멤버들 아 알지 알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 스탑 하고 계셔주세요 왜냐면 내가 아까 잡고 싶은 디테일이 있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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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놓쳐버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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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손이 이거였는지 이거였는지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싶어. 다시 해줄게 우리가 자 하나 둘 셋 앙 봐봐 다르잖아. 똑같아. 아 다른데. 손이 모아져 있었는지. 와, 손이 야, 신윤아 너 방금 떼는 거 내가 봤어. 너 이렇게 떼는 거 내가 봤어. 햄버거를 이렇게 집고 있어? 너 나랑 지금 똑같잖아. 아니, 언니, 너 지금 나랑 똑같잖아. 너 지금 나랑 똑같아. 내가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 아, 배 아파. 야, 잠깐만. 이거랑 뭐 다르지? 언니 햄버거 이렇게 햄버거랑 이렇게 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니 이렇게 집었잖아. 아니, 내 말은 류진이랑 리아는 여기가 떨어져 있었고 나랑 유나는 여기가 붙어. 아니. 손의 차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나 햄버거 이렇게 먹어. 내 말을 들어보라고. 잠깐만. 잠시만. 내 말을 들어봐. 너 밥 아니, 언니 내 말을 들어보라. Listen to the voice. Yes. Listen.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정말 많이 보고와 편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통증이 된 거예요, 하는 게 유진이는? 좋을까요? 아니면 좀 봐봐요, 이제 맞출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 맞출 수 있는 걸로 갈까요? 둘 다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 이렇게 지금까지 류진이 대사들은 다 통편집이 됐었다고 합니다. 뭐라 했어? 댓글 볼까요? 나 아무 말도 못 해요. 여러분 댓글 볼까요? 아 댓글에서 채령이 고생한대요. 네. 아니 햄버거가 네, 햄버거 네. 이렇게 짚을 수 있고 이렇게 짚을 수 있지. 이거는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있다 생각을 해요. 이건 햄버거가 이거는 아니라 거의 나는... 이거 손톱을 꽂은 거지. 아니 이거는 햄버거의 손톱을 꽂아서 이 정도면 여러분 포크레시에 손톱으로 꽂아가지고 여러분 스탠버거에 꽂는 것처럼 손톱을 꽂아가지고 저는 해전이 꽂았어요 맞아요. 저는 햄버거를 애껴요 저는 햄버거를 애낍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오늘 햄버거 먹고 왔는데 다음에 예지 씨 내가 햄버거 먹을 때 아니, 가서 볼 거예요 손톱 자국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언니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와 극한 직업 이채령이라는 댓글을 봐서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러면 제가 진짜 언니. 어려운 즙. 거 습 입습 괜찮아요? 즙 네 어려운 거 괜찮을까요? Of course 근데 쉬운 거라고 진짜 쉬운 거 내줄게 하고 쉬운 거 내줬는데 못 맞추는 게 진짜 웃기겠다 저 벌써부터 목이 약간 아프네요. 네. 와, 아우, 저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매주 저 방금 너무 소리 질렀어요. 맞아. 나도 방금. 좋습니다. 미찌 미안해. 와, 다음엔 또 예쁘게 입고 와.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미찌에게 추천받은 제시어로 여러분들께 제시어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제시어는 오동잎.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네. 이거지. 나. 죄송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연이 뭐해? 나 한 거야 이거 내가 내 키가 작아서 이게 다 안 나와서 그래 각도가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 미연이 이게 아니라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 키가 작아서 여기서부터 안 나와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봐봐 옆으로 각도를 살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MC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왔어 이게
빈틈을 많이 보인 멤버를 뽑고 많이 안 보인 멤버를 또 뽑는 거잖아요. 아휴. 일단 영문제를 성공했어요. 아, 저희 넷이요? 네. 아, 진짜? 아, 방금 오동립 조금 비슷했어요. 아, 비슷한 게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다. 네,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는 너무 다르지 않았나 싶어. 수박은 본인이 기억하는 거 맞지? 우리 리액션. 수박은 내가 인정할게. 언니 대본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수박은 인정해. MC님, 제가 수박은 인정할게요. 아, 미안해요. 작가님들이 인정을 하셨는데. 아, MC님께서 조금 마음에 안 드셨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아니, 두 문제. MC 마음이니까. 두 문제 성공.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두 문제면 훌륭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가장 빈틈을 많이 보인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리아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누굴게요? 죄송해요. 말을 좀 누굴게요? 누굴게요? 태룡이 빈틈 있지? 누굴까요? 보여주살? 태룡이. 응? 태룡이. 태룡이 빈틈 있지. 이거 권한은 저에게 있다고 아까 분명히 태룡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아쉽다. 포토존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 보내주세요, 그냥. 네. 그러면, 근데 네.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멤버들이 지목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럼 멤버들이 지목을 해볼까? 한번 해볼까? 아, 인정하는지 일단 여부를 물어보자. 나야 지목된 게? 아,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근데 됐었어. 이게 뭐가 이상해? 지금 봐봐. 지목을 해서 인정을 하냐고 물어봤잖아. 이게 지금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빈틈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멤버들 이게 빈틈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컨셉 같아. 어? 어? 응? 아니야. 어이없어서 웃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쿠팡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빈틈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빈틈을 그러니까 보여줘서 내가 제일 많이 보여줬으니까 누가 제일 구멍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아, 오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지언니라고 생각하고 나 아니야. 왜냐면 예지언니의 그 수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멤버 그 수박을 왜 그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동그라미 아니고 근데 수박은 약간 이해가 안 돼.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저는 동그라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저는 보름달 같았어요. 저만의 개성이라 생각. 햄버거도 이렇게. 막 너만의 개성이면 이제 예지인데 이건 일심 동체였잖아요. 맞아요. 이쯤이었잖아요. 네, 포토존으로 갈 사람은 황예지. 이렇게요? 아니, 지금 인정하십니까? 저요? 네, 인정하십시오. 아, 죄송해요. 수박은 인정할게요. 수박은 내 그래, 수박은 한 보름달. 오늘 가장 많은 빈틈을 보여준 예지씨 포토존으로 가셔서 틀린 문제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뻐요. 오, 멋있어요. 수박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어머, 누가 꽂힌지 알겠네. 뭐가 꽂힌지 너무 잘 보이네. 틀린 문제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복귀할 기회요? 복귀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틀린 문제.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자, 포즈가 세 개예요. 포즈 두 번째 포즈. 두 번째 햄버거. 하나, 둘, 셋. 어떻게 했지? 뭘? 나는 포즈를 꽂아야지.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왜 절로 칠까? 아, 왜 일로 치지? 언니, 그게 아니지. 기타를 안 잡아. 잠깐만. 아니, 반대손으로 치지 않을까? 그게 반대손으로 왜 이렇게 손을 치지? 어떻게 줘? 기타를 크지?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치는, 아니, 아, 이게 아니야. 아니, 화면에 이게. 누가 기타를. 네, 여러분. 네, 포즈 다 했나요? 네, 다 했어요. 기기야, 와, 우리 시작한 지 44분 만에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수! 이런 거짓말쟁이. 우리 이제 메인 코너 진행해 볼게요. 네. 방금 이제 메인이라고요? 방금 워밍업. 와, 너무 네, 좋아. 여러분, 몸 다 풀렸어요? 네, 완전. 몸 다 풀렸어요? 네. 네. 대답 잘한다, 네. 유나.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의 빈틈을 제일 많이 포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미지!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바로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잘 담아서 기사를 써주시는 아~ 기자님. 포토님들이시죠? 네. 밑지가 보면 큰일 나죠. 왜요? 저희의 빈틈을 가장 많이 편히 보여주는. 맞아. 우리 다 텄다고 생각했어. 다 텄다. 진짜 별걸 다 텄다. 네, 데뷔 후에 정말 많은 사진이 찍혔는데요. 예. 특히 공항 패션, 시상식 패션이 많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찾은 빈틈 있는 사진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빈틈 퀴즈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다. 평소에 본인 기사 좀 챙겨보는 편인가요? 네. 네. 어떤 멤버가 좀 제일 자주 봐요? 리아, 저는, 리아 언니? 저요? 네. 네. 저는 그 사실 옛날에 저희 이제 공항을 한참 갈 때는 이제 한참 공항에 이제 딱 가면은 이제 바로 그 라운지에서 네이버 초록창에 그 쳤죠? 있지. 맞아요. 있지. 아, 유나가 빨리 넘어가 달라고 저에게 손짓을 줘서. 너가 나 지목했잖아. 네, 그럼 나 지목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네, 퀴즈 방식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사 사진을 보고 헤드라인에 네. 빠져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는데요. 아, 이런 것도 잘 맞히죠. 제가 딱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앞에 뽕뽕망치 뽁뽁이 뽕뽕뽕 뽕망치 보이시죠? 뽕뽕뽕 뿅망치 보이시죠? 정답을 눈치챈 사람은 뿅망치를 집어서 본인의 머리를 한 대 쳐야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뿅만 여기 뿅망치라고 되어 있어요. 어이 알겠어요. 뿅망치가 빈틈있지의 정답 부정이에요. 아 귀여워. 알았죠? 뿅망치.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류진! 빈틈없는? 빠짐없는? 아, 내가 이름 말해줘야겠다. 류진! 잠깐만 미안해. 류진. 류진 땡! 예지! 뭐지 저거? 뭐... 예지 정답! 나 지금 폐기업을... 유나! 유나! 폐기업을... 그래, 유나! 그... 치마! 치마! 유나 땡!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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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없는 JYP 막내 걸그. 오! 리아 땡. 어, 아니야? 땡. 아니야? 뭐가 없지? 뭐가 없을까? 힌트 줄까요? 네. 네. 뭔가 엄청나요. 아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뭔가 굉장한 씨앗이 되지 않았나. 유나! 유나. 퍼포먼스? 에? 퍼포먼스 없는? 예지! 무표정 없는 JYP 막, 아, 막내 아, 얼굴은? 네, 여기 다 웃고 있네? 류진! 결점! 네, 아닙니다. 결점? 결점 그러려면. 유나! 네, 유나! 유나, 유나, 유나.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왜 빈틈이 찌겠어? 빈틈, 나 그 생각 했는데. 빈틈. 헐, 누가 하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했어, 속으로. 정답. 근데 그때 부절을 안 했어요. 무슨 부정을 안 했구나. 부저 이거 이거. 아, 부정이 아니라 부저라고. 부정이 아니라 부저라고. 내가 그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아.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빈틈 누가 한 줄 알았지. 네, 유나 1점. 네. 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류진! 왜? 예지! 그저 하고 보냐고! 예지, 예지, 예지! 손아츠! 아, 잠깐만, 제가 이름 말하면 대답해. 아, 류진, 아, 왜 안 불러줬어? 류진. 손아츠는? 아니, 류진 불렀죠. 뭐. 류진 땡이야. 예지. 아, 손아츠 그럼 안 해야지. 뭐예요? 하트는 사랑입니다. 아, 하트는 사랑. 기자님이 하트는 안 해요.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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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막, 저 사진 네, 알아요. 네. 예지, 근데 저 아, 사진, 리아, 저런 사진 쓰시는 기자님 되게 많으신데? 있지, 리아. 출근길은 사랑입니다. 그거 네. 눈이잖아. 그러네. 류진. 류진. 네, 류진. 불러줘요. 아, 네, 류진. 사복 패션. 예지, 네,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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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뮤직뱅크는 사랑합니다. 예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말라고. 여기 나오라고. 나우 사랑해요. 사랑은 사랑일 때예요, 저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유나. 네, 유나. 맞습니다. 나우도 사랑입니다. 견눈질. 네, 유나 아니에요.
리아, 리아, 어. 리아. 네, 리아. 이쪽 어때? 아파. 믿지는 사랑입니다. 아, 네 맞는데 아니에요. 예지, 예지. 네, 예지. 깨물어드는 사랑. 아니. 유나. 네, 유나. 리아. 아니야. 리아, 리아는 사랑입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정말. 예지. 네. 혀빼꼼. 아니에요. 혀빼꼼. 여러분, 여러분. 애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힌트 주신대요. 보통 모모는 사랑입니다 할 때. 예지. 앞에. 뭐 리아라고 아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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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지 잊지는 사랑입니다. 아 아니에요. 네 글자 수 주세요. 제가 주는 건데 네 주세요. 글자 수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립니다. 세 글자예요. 유나 네 최지수 정답. 와 와 기자님 이거 약간 기분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와, 이거 되게 감사하다. 와. 네, 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 이렇게 게임 잘 된 거 진짜 처음이야 데뷔하고. 맞아, 맞아. 야, 이거 나 네이버 나무 너무 좋아. 와, 와 이거 되게 기분 와. 좋은 기사네요. 다음 기사 보여드릴게요. 아, 나 이 사진도 알아. 류진, 류진, 뭐야? 나 류진이야. 류진, 나 류진이야. 땡, 아이, 류진. 네, 나 있지이야. 땡, 땡. 류진. 땡. 나 신유진이야. 정답. 아 설마 설마 똑같은 거 내신 거 맞는데. 아, 네. 안 돼. 빠르게 다음 퀴즈 가볼게요. 네 신유나 이채령 황혜진. 나의 답이 혹시? 아니네. 다음 문제 주세요. 류진. 자 이렇게 아, 뭐 근데 동시에 되게... 버저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채령이가 고르면 돼요. 버저. 네. 자 예지. 윤성이 거의 연체동물. 땡. 류진. 네 류진. 서커스단. 땡. 유나. 네 유나. 물개. 땡. 예지. 류진. 네. 아 귀엽다. 내가 누구? 류진. 벤. 류진. 예지 예지. 네 예지. 유연성이 거의 일심동체. 자 우리 쟁반 노래방처럼 이렇게 쭉 그냥 가볼게요. 한 명씩 끼 줄게요. 딱 이렇게 한번 시작해 시작. 이현님 맞출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예지 예지. 유연성이 거의 우리 이때는 많이 봤잖아. 네, 기사 와. 우리 이때 기사 진짜 많이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긴데 연체동물. 이 원 동그라미. 했어? 우리 이때 우리 아니야? 유연성이 거의 영화 생각. 매트릭스. 유나. 매트릭스. 정답. 나이스. 그 리아 이거 안 때리는 점수 못 가져가. 뿅망치 뿅망치. 아따. 아유 유나. 아따. 아주. 도전하게 잘 가져가네. 어, 맞아. 어, 다음 문제는 도전하다니. 와, 안 돼.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힌트를 주고 시작할까 봐요. 네. 와요. 그래요. 네, 다음 기사 한번 줘보세요. 네, 바로 듣고 갑시다. 네. 동물? 류진! 네, 류진. 사자인가? 예지. 네, 예지. 사슴인가? 아, 아니에요. 류진! 예지! 네, 꽃사슴! 네, 정답입니다. 와, 정답! 우리 기자님! 우리 입으로 있지 꽃사슴인가? 기자님 대박! 아, 아니 문제 세 개 남았대! 와 언니! 아, 진짜 재밌다! 어, 재미없어! 미니가 재밌네. 재미없어. 나도 재미없어. 나 이거 별로야. 다음. 넥스트! MC 넥스트! 네 다음 문제! 예지! MC! 예지! 있지! 예지! 리더! 어? 예지! 네, 예지! 안녕! 유나! 어,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리아! 아니, 네, 리아! 유나! 리아! 유나! 손인사! 아니야! 리아! 네, 리아! 있지, 예지? 굿모닝! 예지! 채령이가 뭐 말해준다. 류진이와 굉장히 비슷했는데 저희 팀 이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막 많이 했던 류진. 예지. 류진. 리아. 있지. 여기 있지. 예지. 응 예지. 있지. 하이. 아니 유나. 아 있지 하이. 아 류진. 하이. 유나. 나 이거 진짜 알았어. 나도 알겠는데. 있지 예지. 저도 지금 약간 있지 예지? 청초한 민낯. 아니, 야 저게 어디가 민낯이야? 너무 풀면 돼? 채령아 류진. 아 류진. 있지 예지?
어? 아까 너가 안, 안녕 했지. 오! 너무 다 왔어요.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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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예지 했지 안녕 있지 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유나 유나 있지 예지 있지 여기 있지 안녕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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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안녕 아니 다 전 그러니까 힌트를 어, 너무 못 맞추면 다 줄어 유나 안녕하지 정답 맞아 안해 진짜 안해 나 안해 선배님 누나 언니 선배님 언니 앵글에서 빨리 나눠보고 감독님 앵글에서 깡금 깡금 아 진짜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어 네. 그래 가끔 그래. 결국 손이야 열심히 했는데 남은 문제요 유나 네, 운이 많이 따라주죠 리아 유진 유진 예지 유진 예지 아이 체련 귀여운 해줘야죠. 네, 예진. 아, 체련 귀여운 냥냥 펀치. 땡. 아. 이게 아니라고.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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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펀치인데 그러면? 리아. 체련 귀여운 솜털 펀치. 유진, 유진. 솜털은 뭐야? 유진, 유진. 맞아요? 맞대. 아니야. 유진,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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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유진. 나 못 때리고 있었잖아. 너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유진. 손뭉치. 아니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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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귀여운 손방망이 아니 그 발언 거는 좀 어렵다 이게 손방망이 아니야? 나도 그냥 했네 나도 유나. 그냥 했네 귀여워? 솜털 펀치 아 했네 이거 단어법이라 그러잖아 유나 왜 저러지? 표정 무슨 손 맞대 왜? 어 죄송해 솜사탕 펀치? 내가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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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냥 펀치? 아니 우리 차례 이름 불러주면 얘기하자 여러분 그냥 쉽게 가요 1차원적으로 어 유나 네 유나 솜 아이고 유나야 너무 일찍잖아 아니 힌트를 솜 줬는데 솜이라고 말하면은 류진 오늘 간단하게 네. 생각하라면 너무 그냥 류진 밀리야 네 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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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야 솜뭉치 솜뭉치 펀치 아, 아까 했잖아요 류진 류진 솜덩이 네 여러분 가위바위보 유나 네 유나 가위바위보 무슨 상황이지? 손주먹! 손주먹! 정답! 왜 이렇게 잘해? 어울리면서 아까 손 뭐라 했는데? 손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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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대박이야 마지막 문제 10점! 아, 와 나 좀 돼 이것만 맞히면 간다 잠깐만 마지막 문제는 10점 갈까요? 아니요? 유나야 원래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유나야 미안한데 유나 근데 1점 대박이네 너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알아? 막판 사람들은 너가 벌써 5점을 땄다는 걸 알아 근데 10점을 근데 줘 이렇게 쿨한 사람 있어? 그게 뭔 소리야? 널 달래고 있는 중이야? 널 달래고 있는 중이야? 사직시키는 중인 거야? 그럼 5점 해, 5점 그래? 그럴 어, 5점, 네. 5점 하고 마지막 한 문제로 하는 거야 애매? 네, 네, 애매. 7점으로 마지막 막판 뒤집기 오케이 고고고고 네, 다음 류진 예지 류진 한림 퀸카 예지, 유나의 모델의 출근길 모델의 출근길 네 청초한 민낯에 흰 티에 청바지 무슨 소리 지금 아, 그냥 보이는 거 그냥 거야? 저거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예지 예지 네. 있지 유나 당당의 충전 당당의 충전 한번 뱉어보고 어, 오케이 당당한 워킹 땡 유나 유나 시크 결정체 땡. 아니 그 이거 걔 다음 기사에 써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유나 댓글에 어. 다음 나옴 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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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젠 금발 여신 땡땡땡 아니라고? 어, 아니야? 이거 누구야? 금발 여신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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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장 빨랐어 예지 유나 바비 인형의 출근길 아, 정답 아. 아. 그러면은 동점이네요 아 네. 10점 할 걸 그랬어 유나랑 예지 언니랑 동점이에요 지금 뭐 뭐야 동점이면 포옹해 자 뭐 한번 하고 뭐 싫은 말 하든 뭐 아 이거 포토존 빈 아 포토존 가는 거였어요 우승자의 권한이 포토존인 거예요 어 이거 가서 빈트 아니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시세요 아니 왜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아니 왜 싫어 아니 나는 아, 한번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네 최종 스코어는 유나 5점 류진 2점 예지 5점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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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는 유나와 예전의 동점인데요.
제 권한으로 유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는 포토존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 이동 솔로 이게 내가 다섯 문제를 맞춰서 5점인 거거든. 그래서 나 다섯 문제 맞춘 거 진짜 많이 맞춘 거거든. 맞아. 근데 처음 맞춰봤거든. 1등 그래서 했어. 그래서 너에게 이제 단독으로 줬어. 그리고 너가 뭐 원한다면 거기 뒤에 상품도 짱 멋지. 뒤에 생수도 있어. 오케이. 너가 뭐 원한다면 상품이야. 벌써 9시. 어? 야, 안 돼, 빨리 해야 돼. 자, 아직 많이 재밌는 게 남아있다고. 그럼 자, 유나 새 포즈 보여줄게요. 1, 2, 3, 체크. 잠깐만, 유나 대저 복근이야? 멋있는 거예요? 이거 빈틈 포즈 two, 아니에요? 3, 체크. 유나, 저 배 복근이야? 아니, 저 아까 그렇게 빈 것 같은. 1, 2, 3, 체크. 아니, 잠시만, 타임. 오,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아까 되게 빈, 이거 빈틈 있지잖아요, 여러분. 원, 투, 쓰리, 체크. 와, 멋있어. 이거지. 와, 네. 아, 이쁘게 하는 거였으면. 아, 너도 예뻤어, 아까? 아닌데? 아, 예뻤어. 예뻤어. 나 되게 빈틈 있어서 컨셉에 충실했다고. No, no. 아니야, 언니, 컨셉에 유나 너무 멋져. 복근,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어? 모델이다. 유나 화보다. 네, 여러분 지금 다들 승부욕이 올랐어요, 그쵸? 네. 이럴 때 바로 다음 퀴즈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그쵸.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한다, 이제 류진아? 뭐, 진짜? 네, 화면에 이제 한 인물의 사진이 공개가 될 거예요, 단계별로. 보고 누구인지 맞춰주시고. 좋아요. 정답 부전은 근데 앞과 동일해요. 네. 뿅망치로 그리고.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요. 자, 다 부탁드립니다. 멤버가 먼저 하면요. 기다려주세요. 네. 첫 번째 사진 공개해주세요. 네? 예지. 박진영 PD님. 오. 이거 짤. 맞네. 나 태연인 줄 알았는데? 난 예전인 줄 알았어. 와! 잠시만. 이거 아, 나 알죠. 자기야 저 또 칭얼대. 나 체력이 체력이 강한 이거 그거예요. 피디님 광고 와. 찍으신 거. 아, 맞아요. 와. 그거예요. 아 유나 웃어. 스마일. 스마일. 네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잠만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이 자세. 와 역시 예지 언니 이런 거 진짜 빨라요. 네, 와 예지 언니 오늘 부츠 진짜 멋있다. 어? 나도 아까 그랬어, 멋있다고. 맞아, 예뻐. 헉, 사진이 더 많대요. 남친 때. 네, 다음.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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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해. 자, 와. 아, 자기, 아. 야, 우리 PD님. 너무 귀여우시셔서. 왜 또 칭얼거려. 아, 요번에 신곡 나오셨는데, 비선배님이랑. 나도 봤었잖아, 나도 봤었잖아. 에어드랍으로 많이들 보낸다고. 아, 진짜.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자기 얼굴 칭얼거려. 언제 왔어요? 아, 이건 맞아. 너무, 이거는 너무 귀여우시죠? 그거 앨범 자켓 아니셔? 그거 맞아. 그 피버. 피버. 달아올라. 피버. 우리는 여친차를 찍어볼까, 그러면? 마이크 버리지 말고. 아니에요. 네, 많이 힘들었어. 네, 여친짤 한 번씩. 그러면 우리 잡히는 사람은 좋습니다. 한 번씩 할까? 좋아. 좋습니다. 미아 언니 준비 안 해? 어, 당연하지. 다들 잡힐 준비 중. 잡힐 준비 중. 예. 너 해. 체력. 멘트도 하나. 상황 얘기해줘야지. 넷플릭스 같이 볼. 따라. 자 다음 정성을 다하는 내 이름 유나 나 또 칭얼거려. 나는 있어. 뭔데 컨셉이? 아 뭐지? 되게 뭘 어디서 뭘 퍼준 거야? 뒤에서 뭘 퍼준 거야? 제가 뭘 줬을지 몰라.
몰타스 아, 이빨야! 올라간다! 와, 신민아, 넌 진짜 크다. 아, 진짜 대박이다. 언니는? 뭐 있을까? 매트리스 만들어줄까? 아니. 자기야, 왜 또 중요해? 자기야, 왜 또 중요해? 와, 저희가 지금 이거를 원래 1번 사진, 2번 사진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맞춘 거예요? 와, 예전이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역시. 원래 이거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세 번까지 님. 보여줄 수 있는데, 와. 와, 와우. 자기야, 그만 좀 칭얼거려. 자, 여러분, 이제. 너 혼자 밥 해 먹고. 이런 느낌인가?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게임.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왜? 이번 코너가 오늘 빈틈있지의 제일 핵심이 아닐까. 벌써 핵심이 이렇게. 네. 이게. 아, 너무 재밌다. 다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알죠? 알아요. 감이 안 잡힌다면 예시 드릴게요. 네. 네, 감이 안 잡혀. 네,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뭐야? 리안 몰라요. I don't get it. What is balance game? I don't know. Balance, I don't get it. Balance. 감이 안 잡혀. 다들 모르잖아. Balance. 네.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탄산 없이 햄버거 먹기, 탄산 없이 치킨 먹기. 이런 아 이런 거 탄산 없이 그런 거 순간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인지 감 잡으셨죠? 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다 아니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아니 소통 아니에요? 소통 좀 우선 오늘 끝나고 햄버거 치킨 햄버거 먹으세요 치킨 먹고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네 제가 마지막에 그냥 픽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채령이를? 개인전? 이야? 아 yes. 좋아요. 그럼 일단 let's go. 근데 이거 한 명씩 고르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친척 결혼식장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옷장에는 단 두 벌 사진 보여주세요. 둘 다 너무 좋은데? 1번을 쓰면 2번을 쓰면 와우. 와우 잠시만 와. 근데 진짜 잠깐만요 근데 2번은 많이 봤거든? 근데 1번은 처음 봤어 아 1번을 나도 처음 봤어 1번은 무슨 옷이야? 그물망이야? 근데 있잖아 저거 치마야 치마라고? 이어져 있어 근데 저거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이 그 거미줄 모양이 어쨌든 둘 중에 무조건 하나 입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 그럼 저 비닐 바지. 그러면 전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예지 씨부터 네. 물어볼게요. 예지 씨 1번, 2번. 저는요. 어떤 걸 입고 갈 건지를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뽑아주세요. 예지의 선택. 저는 사실 2번은 조금 그 결혼식 가는 그 신랑 신부님께. 뭐 1번은 뭐 예의야? 근데 1번은 어떻게든 뭔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번은 일단 흰 옷이라서 2번은 그 안에 그 내면이 비추잖아. 그러니까 다리 여러 번 쓰시네요. 아니 좀 내면 비추잖아.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난 1번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1번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언니 소화력을 따졌어? 아니 이 순간에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나는 또 결혼식장이라 그래서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되거나 막 이런 아니 저거 둘 다 예의가 있을 만한 옷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런 리아는요? 저는 뭐 딱 보니까 1번은 되게 좀 약간 뭔가 패션위크 때 딱 그 어울릴만한 되게 패셔너블한 옷 같은데 또 색감도 무게감 있고 결혼식에 딱 저기다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딱 웨이브를 차라리 가린다는 거죠? 가림 아니 유나처럼 딱 상상이 돼요 딱 유나처럼 긴 머리로 딱 차라리 하고 그 예지에 오는 이런 부츠 이제 안 돼요 거기다 어떤 것도 걸칠 수 없어요 아 맨발로 가요 그러면? 머리도 다 쪽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머리 있죠?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밑으로 딱 하고서 이렇게 딱 블랙 워커에다가 딱 저거 입으면은 딱 약간 어둠의 마녀같고 뭐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 와 카메라 무빙 진짜 감동이 완전 멋있다 일단 결혼 축하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리진이는요? 자 언니 선택이 1번인 거죠? 네 저는요 사실은 저도 1번을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 아시죠? 잠시만요 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는 아야 1번은
뭔가 그냥 아 옷을 잘 못 입는구나 정도로 오케이가 되는 옷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무대에서 봤을 땐 참 멋있는 옷이지만 1번은 약간 아 그냥 옷을 저렇게 입는 사람이구나로 퉁쳐질 수 있는데 2번은 뭔가 저걸?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앞에서 자꾸 다 1, 1 하니까 뭔가 제가 2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걸 고른다고? 나는 고른다고? 2번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왜? 왜 앉아있잖아. 입으면 되죠. 앉아있잖아. 아, 위에는 면티잖아. 맞아. 근데? 그리고 안에 네일 정도는 그래. 내가 그냥 치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 1번도, 네. 1번도 네. 안에 입으셨어, 티. 아 그래? 응. 어. 근데 안에 티를 입긴 했는데 밖에 저걸 입으신 거죠. 어, 걸친 거야, 그물을. 난 너무 괜찮은 티잖아. 것 같은데? 약간 신부 쪽에 예의가 아니야. 어. 아, 흰 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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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아, 그물이? 너무 티잖아. 왜? 아, 너무 화려하다. 아니야, 어, 솔직히 그치? 바지가 저렇게 하얀 옷이 사실 예의가 아니긴 해. 바지가 저렇게 있어서 아, 그렇지. 위에만 봤을 때 그냥 사복처럼 볼 수도 있어. 하얀 그냥 면티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2번을 입고 가서 블라우스 막 이런 그 거. 음실이 뚫어가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어. 그치. 그냥 그거 이렇게 또 호텔이잖아요. 어, 이렇게 가려있어요. 겉에 딱 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유나의 선택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뭘 입고 갈 거예요? 저는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선택해야 해요. 입고 가면 입고 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굳이 내가 입자면 1번?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치? 맞지? 솔직히 포즈가 그래서 언니 몇 번이야? 이러고 있으셔서 그렇지 보라색 바지에 딱 목플라에 그치, 멋있을 것 같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너 머리 붙이, 그치? 네, 딱 솔직히 그래, 2번은 그래, 그거 딱 팔이야, 팔 2번은 그거 생각해요. 신부랑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서 전신밖에 안 돼, 목플라 갑자기 근데 이렇게 메이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이면 신부 뒤에 쓰면 돼요. 그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어. 아 뒤에 쓰면 되죠. 오케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아 뒤에 쓰면 되죠. 네, 어쨌든 피디님께서 약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 아니 퀴즈 룰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이제 진짜 네 그냥 네 좀 유진아 그냥 너도 1번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1번으로 와. 이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1번을 선택했고 2번을 선택했지? 난 1번. 난 1번. 나도 사실 아, 저는 저 지워주시겠습니까? 저 한 번만 지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뭔데? 어우, 네, 제가 진짜 퀴즈를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어, 이게 진짜 퀴즈가 아니었어요. 밸런스 게임인 줄 아셨죠, 여러분? 네. 지금 미찌들 양측에 팽팽한 말을 듣고 우리 미찌들이, 미찌들이란다. 우리 미찌들이 누구의 말에 더 설득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너 되게 무섭게 얘기한다. 우리 직접 미찌들에게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장, 투표창을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짱 눌러주세요. 우와, 세상 좋아졌다. 우와. 그러게. 야, 와, 진짜. 네이버나 너무 유용한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다요. 끝나지 않았어요. 미찌의 투표 결과로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와. 아, 뭔데요? 1분 뒤에 투표창이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 1분 동안 좀 설득 좀 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되나요? 지금 빨리 고자. 1번은 누구죠? 와, 1, 2, 와. 아니, 투표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댓글 쓰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와. 와, 왜냐면 제가 근데 1번이 되게 압도적으로 맞네. 왜냐면 여러분 노출이니까 1번이다. 사실 그냥 1번이잖아. 포즈가 1번이 너무 포즈여서 그렇지 보라색 그냥 바지에 왜 저는 이제 실무과잖아요. 근데 실무과 가면 막 호피무늬 막 바지 이런 거 입고 의상 할 그건 당연히 무대이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의상 많이 입고 그걸 되게 그냥 생각보다 막상 입으면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 충분히 좋은 의상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신부님을 그쵸, 맞으러 갈 때. 근데 2번은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 바지의 안 좋은 점이 뭐죠? 땀을 차요. 그죠? 그냥 땀을 채워버리면 돼요. 안 보여요. 막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미친 듯이. 그 다음에 딱 찼을 때 가는 거죠. 언니 완전 그게 신바지를 입는 줄 알 거예요. 그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2번은 사실상 비닐 바지가 아니고 2번이 눈에 안 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맞아요. 1번은 앉아만 그러니까, 있어도 막 저기서 막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저거 보라색 바지도 그냥 바지 아니고 재질이 엄청 뻔떡뻔떡한 보라색 바지 같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현재 실시간으로 1번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1번이 69%네요. 그러니까 저의 말은 사람들의 시야는 사실상 이 바스트샷이 거의 네, 다예요. 저, 네. 그래서 뭔가 사람을 보고 특히나 결혼식처럼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우글우글 하잖아요. 바글바글이라 해야겠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서로를 그쵸, 보게 이러다 돼요. 갑자기 그랬을 때 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 저는... 바스트샷까지만 근데 봐요. 보통 거기 가서 많은 상사분들과 그죠? 많은 어른들. 오, 류진 많아서 반갑. 어? 아니 근데 상사분들을 봤을 때 상사분들이 오히려 밑을 안 보시죠. 아이고 그래서 자네 바지가 그게 뭐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1번이 그냥 히트 네, 30초에 미치 투표 종료됩니다. 미치가 설득된 번호는요? 1번, 2번. 그래서 네 저의 미치 여러분. 저의 미치 여러분. 네, 진 팀은 엄청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치 여러분. 가자. 와, 가자 가지고 있어요. 57%대 48.5%. 좁혀지고 있습니다. 종료됐다고요? 네, 종료됐어요, 여러분. 야, 류진아, 그래, 너의 말에 설득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종료가 됐다고. 어. 최종 결과입니다. 근데 너의 말에 좁혀졌어. 나 12%나 데리고 왔어. 57%. 그러니까. 2번은 42%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1번 입고 만나시는 걸로 하죠? 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임을 갖자, 모임을. 어, 그냥 그렇게 먼저 흔쾌히 해주신다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말리지 마. 그냥 흰색 네, 티셔츠. 왜냐면 저 잘 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아,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죄송해요. 잘 싸. 뭔지 정말 1도 모르는 거 같은데.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 같은데. 저 잘 싸 멤버 류진의 벌칙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했던 옷 있죠? 다음 주 해당 옷에 시그니처 아이템을 하나라도 장착한 패션으로 출근하셔야 합니다. 도착해서 포토존에서 포토 촬영이 있겠습니다. 야, 예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와, 너 잠시만, 네이버 나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그니처 아이템을 하나라도 장착 하나면 되니까 흰색 면티 이런 거. 아니 뭐 벨트에도 되니까. 와. 하지만 유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 안치. 유진이가 한 남은 또 각 잡고 제대로 하거든. 언니 땀 치워서 입고 와. 땀 치워서 입고 와. 게다가 우리랑 너 여기까지 올라와라. 애니메이션 안 돼 너. 내가 왜 실망을 안 시켜? 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맞아. 맨날 실망시킨 넌 자랑스러운 우리 이 멤버. 새해 다짐을 했어요. 실망시키자.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가끔씩은 그런 부담을 내려놔 줬습니다. 류진 씨. 감사합니다. 혹시 벌칙 멤버 된 소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다. 잠깐만. 즐겁네요.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매주 이런 토론과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고막이 아프기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유진아, 모셔왔어. 재성 선배님, 정말 많은 걸 배워갑니다. 예능이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군요. 전 비닐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좋은 기회로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비닐바지 입고. 좋네. 깜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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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와 오늘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그쵸? 오늘 1대 빈틈의 제왕을 뽑아야 하는데요. 서로 추천 한번 해볼까요? 빈틈. 오늘 빈틈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것 같은 멤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누구 가르친 거야, 각자? 난 유나. 나도 유나. 난 류진. 네, 이렇게 해서 제 1대 빈틈의 제왕 유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예. 근데 너 그거 머리가 처음보다 되게 많이 엉클어져 있다. 헝클어져 있다. 근데 나 진짜? 어. 나 오늘 다섯 문제 맞췄어.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나 오늘 처음으로 게임 이겼어. 유나야. 우린 게임을 맞추러 여기 온 게 아니야. 네, 유나는 게임을 맞췄다고 빈틈이 없는 게 아니야. 말해주면 돼요. 소감이 어때요? 제 1대 빈틈의 제왕으로 뽑혔어요. 모든 첫 번째 좋은 거 알지? 아, 그렇죠. 모든 첫 번째가 제일 임팩트 있고 첫 번째가 제일 찍.
찍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솔직히요, 저 오늘 이거 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사실 이거 딱 오늘 준비하면서 걱정 반, 설렘 반, 네. 아 이걸 어떻게 끌어가 나가야 될까 막 그랬는데 하는데 막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막 계속 네. 이기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또 이길 그렇죠? 수 있는 게임이어서 너무 이겨야 재밌죠. 맞아. 네, 이겼어 재밌었어. 맞아. 다음 주에 제가 졌다고 네, 텐션 업할게요. 그런데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맨날 생방송으로 미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미치 지금 짱 재밌었잖아요. 저희 보는 거요. 근데 이렇게 저희 한 적 처음이잖아요. 근데 미치 매주 금요일 기다려줄 거죠? 기대돼죠?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오. 그러면 이제 리아 언니랑 예지 언니도 소감 한 번씩. 네. 오늘 첫 네이버 나우 생방송이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간 것 같고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끼리 또 이렇게 처음 가져본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MC 채령 씨 덕분에 이제 또 제가 선정한 MC여서 그런지 오늘 아주 정말 재밌게 잘 노달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 미찌를 찾아올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을 힘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혹시 어린이 방송 미찌 여러분 네, 예지 언니 안녕. 소감 들어볼게. 네, 제 소감이요. 네, 꿀잼. 뉴잼, 대입잼.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에요, 너무. 네, 아, 진짜 너무 겨울이지 못할게요. 아니, 오늘, 네. 오늘 또 멤버들하고 안 해봤던 게임 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네이버 나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출격해주세요. 다 왔어? 자, 마지막으로 MC 촬영! 야!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땠는지? 아 너무 왜 It was very good experience. 너무 재밌는 아 for global fans all around the world.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Yeah. 저는 관자놀이가 perfect grandma 꽉 찼네요. 관자놀이가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 왜냐면 저희 이거 촬영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전부 다 웃으셨어요. 내가 웃는 모습을 한 명씩 한 분씩 봐봤어요. 진짜로. 근데 다 마스크 속에서 다 웃으셨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화 되게. 제가 다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빈틈 있는 네네네 MC니까 마무리까지 해야지요. 그쵸? 당연하죠. 네. 다음 주에도 빈틈 있는 이치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 같이. 알았어. 아, MC여서도 질려야지. 아, 같이.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empty, 남자, 너는